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뚫어파는 뚜리쌍이 뒤에서 버린 짓거리들 다 알게 되었었는데요. 왕심회나 뚜리쌍 그놈을 당장에서 잡아 끌고 와라! 뚫어파는 자신이 오른팔이자 이 집행자인 왕심회한테 아들인 뚜리쌍을 잡아오라고 시키는데요. 네 어르신! 이 왕심회는 뚜러파니 명령이라면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인정 사정 없는 놈이라고 합니다. 하여 제 아무리 난다긴다 하던 뚜리산이라 할지라도 이 부친인 뚜러파니 부른다고 하니 푸시시해서 잡혀오는데요. 이 뚜러파니 룸메까지 들어오자 네 이 뚜리산은 온몸에 그냥 밧줄로 꽁꽁 묶여온 채로 잡혀있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지켜보는 뚜러판도 마음이 아팠겠는데요. 야들아 내 더 할 말이 없다. 짱조얼리나 저놈을 쏴 죽여라. 지금 당장! 예? 그러자 이 다들 당황하는데요. 죽여라고요? 이게 친아들인데? 그래 죽여라. 어서 총을 뽑아라 이놈아. 뚜러파는 아주 노발대발하는데요. 아버지 이번에 뚜리산 형님을 한 번만 봐주세요. 안만 그래도 아버지 친 핏줄인데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세요 라고 짱조린이 부탁을 하는 거였었는데요. 아이 된다 안돼. 저놈은 이미 글러먹었다. 저놈은 그냥 놔두게 되면 짱조린 너뿐만 아니라 전 친막한 산책골을 막아먹을 놈이다. 저놈이 내 저놈은 그냥 뚜러파니 짱조린이 옆구리에 이 권총을 빼서 쏘려고 했지만 손이 바들바들 떨려서 잡지를 못하는데. 왕심회나 그럼 네가 쏴라. 뚜러파는 이 짱조린이 말을 잘 안 듣자 왕심회를 시키는데요. 예 어르신. 왕심회는 이 뚜러파니 시키기만 하면 그의 아들이 아니라 자신이 아들이라도 이 쏘아죽일 냉혈 인간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시대의 마정놈들은 이리도 인정사정 없는 지독한 놈들이었다고 합니다. 왕심회이 권총을 뽑아들자 이 짱조린이 또 달려가서 막아대는데요. 잠깐만요 왕심회 형님, 이는 어르신이 욱해서 그런 건데 어떻게 진짜로 친아들을 죽이겠습니까? 아버지 다른 건 몰라도 이 양아들이 멘즈를 봐서라도 뚜리사 형님을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지만 뚜러파니 귀에는 안 들어가는데요. 니네 다 내 말 안 들을 거니? 알후야 탕알후 어딨니? 저 뚜리사 놈을 잡아 죽여라! 그러자 알겠습니다 어르신. 탕아후한테는 짱조린이 안 먹히는데요. 어이 비켜라 아우야. 탕아후는 이 짱조린을 왼쪽 손으로 꽉 제압하고 오른손으로 권총을 확 빼드는 거였답니다. 네 이 기세를 봐서는 정말로 총을 쏴버릴 기세였었는데요. 예. 짱조린이 아무리 막아보려고 이 뻐득뻐득 거렸지만 꿈쩍도 않는데요. 만약 이 탕아후가 정말로 총을 쏘면 어떻게 되죠? 뚜러파니 오 잘했다 하겠습니까? 지금은 화가 치밀어 올라서 이 머리가 뜨거우니까 이런 거지 일단 냉정해지면 어떻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 친아들을 죽인 원수로 바뀌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무식한 탕아후는 그딴 거는 생각도 못하는데요. 이 한 손으로는 이 짱조리는 꽉 제압하면서 뚜리산한테로 저벅저벅 끌고 가서는 이 권총을 첫 내밀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탕아후의 뒤에서 갑자기 큰 검은 그림자가 떡하니 나타나더니 그 탕아후의 어깨를 확 잡아 돌리는데요. 이 무쇠 같은 큰 힘은 뭐지 이거? 탕아후는 자기도 모르게 그 힘에 의하여 뒤돌게 되었는데 헐 그건 바로 텐다야토였다고 합니다. 이 텐다야토는 다짜고짜 짱짱짱 하고 이 귓바망이 세대로 후려갈기는데 네 그 소리는 이 곁에서 듣고 있는 사람들이 귀청이 째지지경까지 높았다고 합니다. 그 곰이 앞발 같은 손으로 이 귓바망이 세대로 후려갈기자 탕아후는 쿵 하고 뒤로 넘어가서는 한동안 휑해 앉아있는데요. 그 호랑이 대장군 탕아후를 제압할 수 있는 거는 바로 그의 와이프인 텐다야토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 밑에 놈들이 누구 하나 뚜리산을 죽이지 못하자 이 뚜러파는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르는데요. 니네 다 내 말을 아이 들을 거니? 그래 좋다. 탕아후야 저 뚜리산 저놈을 못 죽이겠으면 이 주먹으로 마구마구 패줘라. 정신을 차릴 때까지 말이다. 그러자 탕아후 이놈은 먼저 텐다야토의 눈치를 슬슬 살피는데요. 이 주먹으로 때려놓으라고 하는데 저건 되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 텐다야토가 머리를 끄덕이자 이 탕아후는 또 신이 났다고 합니다. 마구마구 패주라고요? 알았습니다.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바로 이 주먹으로 패는 게 아니겠습니까? 탕아후는 이 흔들흔들거리며 다가가더니 뚜리산이 머리채를 잡아 올리는데요. 어이 뚜리산 큰형님 아니 제가 거의 8년 동안이나 이 형님 밑에서 개처럼 살았었는데 근데 나 이 탕아후들 꼭 그렇게도 죽여야만 했습니까? 탕아후는 이 주먹을 한 대 팡 하고 먹이는데요.
네, 이 탕아후이 주먹을 제대로 정통으로 한번 먹게 되자 그 둘이 쌓인 면상은 완전히 피범벅이 됐다고 하는데 이것도 연속 두 번 팍팍 하고 먹이자 이 둘이 쌓인 코가 확 꺾여 들어갔었고 이 얼굴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되었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형님, 그만하면 됐수다. 스톱! 아니 그 주먹을 한 번만 더 맞으면 골로 가겠네요. 그만하세요. 이 짱조리는 급급히 탕아후를 막아 나서는데요. 아니 이렇게 주먹으로 쳐 죽일 거면 아까 그냥 권총으로 쏴 죽이는 게 100번 나았겠죠. 그러자 탕아후는 이 분이 제대로 안 풀렸는지 씩씩 대면서 물러나는데요. 유두로 판이 화도 조금 가라앉았는지 왕싱외나 이 못난 놈을 감옥에 쳐 넣어라. 언제 정신을 차리게 되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하는데요. 네, 그렇게 뚜리싸는 이 질질 끌려서 감옥에 쳐넣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제야 짱조리는 이 한숨을 풀 하고 내쉬더니 아버지, 일이 이렇게 됐던 바에 저도 이제 아지트로 돌아가야겠습니다. 그쪽에도 제가 처리해야 될 일들이 이 산처럼 쌓여서 말입니다. 그러자 뚜로파는 또 엉엉 우는데요. 아이고 아들아, 홍로센에서 너희 형제들이 그렇게도 많이 죽었다며. 네, 그래서 뚜리싼 그놈을 잡아 죽여서 이 너희 형제들한테 조금이라도 위로를 해주려고 했는데 이것도 안 되는구나. 이 애비한테 이틀만 시간을 더 달라. 뚜리싼이 홍로센에서 강탈해온 물건들을 내 정리 잘하여서 모두 다 되돌려주고 내 또 조금이라도 보상이 좀 되게 두둑하게 얹어줄게. 어? 뚜로파는 이렇게 정말로 짱주얼리는 자신이 친아들처럼 생각해줬었는데요. 하지만 짱주얼리는 아닙니다 아버지, 저희 그 보물들과 무기들과 탄약들은 그냥 아버지 쪽에서 쓰세요. 우리 다 한집 식구가 아니겠습니까? 한집 식구끼리 뭐 아버지가 쓰면 어떻고 제가 쓰면 또 어떻습니까? 그냥 두고 쓰세요. 자 그러면 저희 이만 가보겠습니다. 요번에 일을 정리를 잘 한 다음에 또 아버지를 뵈러 찾아오겠습니다요. 짱주얼리는 이렇게 모든 보물들과 무기들 그리고 탄약 안 받았다고 하는데요. 뚜로판이 친아들을 죽여서라도 이 의리를 지키려는 행동과 또 분명 모든 재산을 되돌려 주겠다는데도 이 안 받는 짱주얼린, 이 두 사람은 현시대의 우리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되죠. 하지만 그 낭만이 시대에서는 진짜로 그러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짱주얼린, 탕아후와 켄다야토는 이 말을 잡아타고 출발하려고 하는데요. 아우야! 아우야 기다려라!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거였답니다. 응? 누구지? 하고 뒤돌아보니 네, 그것은 바로 정초이팅이었다고 합니다. 아우야, 이곳 침막한 산지거위는 이제 정말로 낭만이 없는 곳이다. 의미가 없어. 나이 정초이팅, 이제부터 너를 따르고 싶은데 어떻게 받아주겠니? 네. 그러자 짱조리는 이 말 위에서 냉큼 뛰어내리면서 이 무릎 꿇은 정초이팅을 부축켜 세우는데요. 당연하죠 정초이팅 형님. 형님이 아니었으면 저 아마도 지금쯤이면 그 뚜리싸니 파견한 놈들한테 암살된 지 오래됐겠죠. 형님, 우리 이제부터는 함께 살고 함께 죽읍시다요. 그러자 곁에서 탕아후는 하하하하 축하한다 아우야, 또 한 명이 용맹한 장군을 얻게 되었구나. 이 정초이팅은 침막한 산지거의 제7행동대장으로서 엄청나게 노련된 마적대 대가리지. 정초이팅이 있으면 우리 마적대의 전투력은 더더욱 한 단계 업로드 되는 거다. 하하하하. 그렇게 그 4명에서 이 한바탕 웃고는 말을 잡아타고 쪼우지아묘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번 일은 이래로 끝났고 며칠 쉬지도 못했는데 또 큰 사고가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네, 그것은 바로 탄약을 구매하라고 이 펑텐성으로 보낸 짱조샹 쪽이 일이었다고 합니다. 함께 가서도 후로가가 씻지도 못한 채 꾀쭈쭈한 모습으로 이 혼자서 당나귀를 타고 뚜걱뚜걱 거리면서 돌아오는 거였었는데요.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큰일이요. 우리 일행 9명이 모두 다 일본 군부에 잡혀 들어가고 말았습니다요. 뭐요? 후로가 얘기를 듣자 이 짱조얼리는 하늘이 막 빙글빙글 돌아서 휘청휘청 하는데요. 그 일본 놈들이 군부가 어딥니까? 이제껏 그곳에 잡혀 들어가서 이 살아서 나온 사람은 없었는데요. 아니 후로가 어르신, 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짱조얼리 묻자 후로가는 이 주전자체로 입에 거꾸로 대고 꿀꺽꿀꺽 물을 마셔 대고는 입을 여는 거였답니다. 짱조샹, 짱징회 그리고 나머지 7명의 우리 형제들은 이 펑텐성에 도착하자마자 외국 상사로 달려갔었죠. 이 탄약을 구매해오는 일이 한시라도 급하니 말입니다. 근데 외국 상사 쪽에서는 지금 탄약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다 팔려나갔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또 일주일 뒤에 이 외국에서 도착하는 큰 화물선이 하나 있는데 그 안에 대량의 무기들과 탄약을
한약들이 있다고 하는 거랍니다. 그러니 우리들한테 번역표를 주면서 이 순서대로 팔겠다고 하는 거였답니다. 하여 우리도 할 수 없어서 그 주위에서 호텔을 맡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여기까지는 얼마나 좋습니까? 네. 며칠만 더 기다려서 이 탄약들이 오게 되면 구매하고 돌아오면 끝인데. 네. 하지만 이 장진회 이놈이 또 나대는 거였답니다. 그 장진회가 저질러 놓은 큰 사고 때문에 이 호텔에 있었던 우리 형제들은 다들 그대로 잡히게 되었었고 그 일본놈들은 다짜고짜 매부터 들이대더라고요. 내는 마침 그때 이 밖에 있는 화장실로 나갔다가 돌아오는 중이라서 잡히지는 않았었는데요. 근데 아이고 말도 마세요. 그 짱조샹과 여러 형제들이 이 얻어 터지는 모습들을 차마 눈 뜨고 못 봐줄 정도더라고요. 그러다 짱조리는 납득이 되어 하지 않는데요. 아니 후로가 어르신, 짱진회가 대체 그곳에서 뭔 그렇게 큰 사고 칠 수 있다는 겁니까?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알아본 바가 있나요? 그러자 후로가는 이 머리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얘기를 이어가는데요. 나도 그게 궁금하여서 이 돈깨나 먹여서 정보를 겨우 알아냈습니다요. 이 후로가의 얘기를 다 들은 짱조리는 세상을 땅 하고 치면서 이빨을 뿌드득뿌드득 가는 거였답니다. 짱진회야 짱진회, 내가 니놈을 그곳으로 보내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끝내 계속 말렸어야 했는데 이게 다 내 탓이다. 속이 너무나도 답답해난 짱조리는 자기절로 자신이 귓바망이를 짱짱 하고 후려갈겼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도대체 어떠한 일이 있었기 짱조린이 이렇게도 분통해 하는 걸까요? 사실은 이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텔에서 이 외국 화물선이 오기만을 기다리던 도중에 짱조샹이 규정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짱조린 어르신이 준 임무가 제일 중요하니 우리 10명은 요 호텔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맙시다. 왜냐면 이 펑텐성은 너무나도 혼잡하니 말입니다. 일본 놈들의 영국 놈들의 독일 놈들 또 러시아 놈들까지 외래 침략자란 침략자 놈들을 모두 다 이곳에 둥지를 틀고 있으니 말입니다. 말 한마디 이 행동 한가지만 잘못하여도 이상한 죄명을 다 씌우는 곳이 이곳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조용하게 호텔에서 묵으면서 이 탄약들이 오기만을 기다립시다. 짱조샹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 짱진회는 피식 웃으면서 조용하게 찾아가는 거였었는데요. 어이 짱조샹아, 니는 애들을 데리고 여기서 잘 지키고 있어라. 이 형님은 바깥으로 좀 바람 쐬러 나가야 되겠다. 어? 그런 줄 알아라. 짱진회가 나가려 하자 이 짱조샹은 급급히 막아 나서는데요. 짱진회 형님, 절대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오기 전에 짱조리 어르신이 얘기를 잊으셨습니까? 이곳 펑텐성에서의 모든 일은 나의 명령에 따르라고요. 뭐라고? 그러자 짱진회의 웃음기는 싹 사라지고 무시무시한 마적대 몰골이 드러나는데요. 어이 짱조샹아, 니 내 누이지 모르니? 어? 니는 뭐 선배 후배라는 것도 모르는 놈이야? 내는 짱조리니 수의사였을 때부터 면목을 알고 이 서로 도와주던 형제다. 근데 니놈이 이제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이 형님한테 명령질이야? 왜 군사라고 불러주니까 니가 뭐 제갈공명이라도 된 것 같니? 니 담대하게 살아있으면 어디 한 내 앞길을 막아봐라 이놈아. 짱진회가 도끼눈을 부라리자 이 짱조샹은 감히 더 이상 얘기를 못하는데요. 그 짱진회의 더러운 성질 머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니 말이었죠. 짱진회 이놈이 이 눈알이 돌아가게 되면 탕아후와 짱조린이 아니면 그 누구 이 말도 안 듣는 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짱진회 이놈은 대체 어디로 가보려고 이렇게 얼굴까지 붉히며 나온 거였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일본 놈들이 창녀촌이었다고 합니다. 펑텐성이 어딥니까? 그 당시에는 중국의 베이징 다음으로 이 크고 발전한 도시가 아니겠습니까? 그 일본 놈들이 창녀촌 또한 아주 어마어마했다는데요. 기생집들이 한 집에 이어 또 한 집, 그 뒤에 또 계속하여 쭉 이어지는데 이 끝도 안 보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는 모두 다 일본 기생들이 이 서비스를 해주는 기생집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짱진회 이놈은 입이 한바만해져서 이 침을 개개 흘리면서 구경을 하는데요. 야, 이 집의 기생들도 곱고 에? 저 집의 기생들도 더 곱구나야. 이거 뭐 생각 같아서는 오늘 밤에 모든 기생집들 통틀어 다니며 모두 다 한 번씩 들어가고 싶어지는데요. 하지만 말입니다. 그 기생집들 문어구마다 모두 다 글귀가 한 구절씩 쓰여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청나라 놈들과 개들은 이 출입을 금지한다라고요.
이거는 청나라 사람들을 개처럼 비유하면서 더러우니까 들어오지 말라라는 뜻이겠는데요. 만약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러한 문구를 보고도 어떻게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그냥 불이나 확 질러버리고 싶겠는데요. 하지만 짱징후이 이놈은 아니었다는데요.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저 기생집으로 들어가서 일본 여자들이 맛을 한번 봐야겠다 이거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렇게 막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죠? 네,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